채점 일단 하고, 1번부터 그냥 ABC로 볼게. CBA.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해. 4번부터 BCC. BCC. 5번 틀렸어? 그 다음에 7번부터 CA. 8번. 그 다음에 9번에 C. 10번에 C. 9번. 내가 이 10번까지 익숙해냈지? 그 다음에 올 때는 185페이지까지 해보면 돼. 알았지? 자, 우선은 5번 보자, 5번. 이게 뭐 어차피 수능에도 나오는 형태인데, 그지? 끼워넣기, 나오는 형태인데. 이제 토플하고는 조금 유형은 좀 달라. 아,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토플이 문제가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애초에 문제 만들 때, 주어진 문장이 없어도 말이 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밑에 이거 있잖아. 이게 주어진 문장이 없어도 요 문단이 말이 되게 만들고, 토플은 말이 되게 만들고, 수능은 좀 말이 안 되게, 흐름이 끊기도록 만드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아. 제시문 먼저 보고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올까 생각해 보면 되겠지. 제시문 보면은 게다가라 그랬지. 게다가 그럼 in addition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앞에 있는 내용이나 비슷한 맥락의 뭔가가 더 나와야 될 거야. 그래야지 게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게다가 이집트 화가들이 그린 게 뭐냐면 mundane이란 단어 알아야지. 밑에 단어 적혀 있지. 일상적인 활동도 때로는 그랬었다. 그럼 이거 요 내용은 그림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림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에도 그림의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단 말이야. 그지? 앞에도 그림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게다가라고 나왔으니까 게다가 때로는 일상적인 거, 더 일상적인 활동들도 그렸다. 라고 하면, 일상적인 거 말고, 다른 소재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치? 다른 소재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봐봐. 일단 첫 번째 네모 앞에 보면, 이집트 화가들이 그린 대상이 뭐가 나오냐면, funerary scenes야. 장례식 장면이라고. 그지? 거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What did happen? 그 다음, to the deceased in the afterlife. 여러분, afterlife가 뭐요? 사후세계 아니에요. 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려주는 그런 장례식 장면 같은 거 그렸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요 장례식 장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 같아. 왜냐면, subject라고 하는 게 그림의 대상, 실험 대상,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림의 대상은, 그러니까 위에 부분 사후세계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후세계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랑 가 있냐면, 재판관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 거야. 요번 여름에 영화 나오나? 신과 함께? 요번 여름에 나온 거 맞아? 그러면 저번에 신과 함께 일은 언제 나왔었지? 작년 여름이었나?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가? 겨울이었나? 그래, 기억 안 나. 어쨌든, 하정우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 작년이었지? 올해는 천만 영화가 없잖아. 그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재판관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who are present 할 때, present가 참석한이라는 뜻인 거 알아야지, 뭐. 그지? 그래가지고, 연화장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그 영화에서 보듯이, make an accounting이야. 계산하고 있는 거요. 디즈는 뭐요? 행위. 그럼 그 사람이 the person performed while living. 살아있을 때 했던 행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지. 그럼 아직 장례식 장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여기서 틀렸으면 요거를 고르기가 참 쉽지. 길을. 이러한 그림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죽어서도 계속 현실에서의 삶이 이어져가지고 응? 심판받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그림들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그림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일상의 소재를 그린 게 아니라.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틀렸으면 두 번째 거를 골라서 틀리기가 쉬운데 세 번째 게 답인 응? 이유란 말이지. 이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에 보니까 보자. 주어진 문장이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 How long? 얼마나 간접인 문 아니야 이거? 그 다음 current stores of oil and gas잖아. 지금 남아있는 기름이 석유가 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그것들이 언젠가는 뭐가 될 거다. exhaust 뭐요? 소진시키다 아니야? 수동태니까 고갈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치? 이건 내용 가지고 풀어야 되네. 딱히 뭐 단서가 지시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용 가지고 흐름을 잡아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문장 보니까 보자. 그래. 전기 생산은, 그지? 우리 저 얼마 전에 전력량 딸린다고, 응? 그지? 뭐 위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전기 생산이 앞으로 봐봐, visual 투부정사면 반드시 뭐뭐 하다거든. 그리고 오늘 봤던 단어 중에 go through는 없었나? 단어 중에 경험하다, 겪다 있었지. 그래가지고 전기 생산이 앞으로는 근본적인 fundamental changes,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거다. 그리고 as 앞에 신표 있지.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 화석 연료의 공급이 begin to decrease,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 변화를 가지게 될 거다. 그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라고 했으면 이 오일이나 가스가 화석연료 쪽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오일이나 가스가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거를 후보로 두고 그다음 계속 읽어 나오자. 최근 컨센서하면 걱정이야. 온난화에 대한 걱정.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그 다음에 due to는 뭐뭐 때문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의 방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are forcing, 이게 동사 아니야?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에너지 생산자들로 하여금 to rethink,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들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생각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to seek, 추구하도록. 좀 더 깨끗한 전기, 응?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sources, 소스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네. 그지? 응. 그래서 이런 alternative energies, 이런 대체 에너지 중 태양 에너지가, 태양열이, 자, 이제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제시문이 뭐였지? 석유잖아. 석유나, 응? 천연가스면, 요거, 대체 에너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아까 요거 후보로 뒀던 게 요게 답이 되는 건 아니네. 이해가지? 그렇게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또 보도록 하자. 자, 9번. 9번은 또 힌트가 얘는 있네. 뭐가 힌트냐면 이게 힌트지 뭐. Each of these deities. 이게 힌트지. 네? Deity. Deity가 뭐요? 신 아니야, 신. 지금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신, 개별 신을 말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신들 각각에겐 하고 이게 수동태잖아. 인도우는 주다라는 뜻이잖아. 인도우는 저기랑 똑같아. provide하고 문장구조 똑같아. 인도우 A with B. A한테 B를 주다. 이런 식의 구조로 쓰잖아. 그럼 수동태가 되면
A 본문처럼 돼 있는 거지 뭐. A is endowed with B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endow가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endowment가 재능이라는 뜻도 돼.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지? 자, 어쨌든 간에, 따라서 이 신들 각각에겐 부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attributes and myths. attribute가 뜻이? 속성. 속성이나 특징. attribute 말고, 스펠링 똑같은데. attribute 하면 속성이지. attribute는 누구누구 탓으로 원인을 돌리다. 전에 한번 봤던, 기억나? 귀인 이론, attribution theory. 읽어봤던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아, 그래. 그 다음에 미스는 신화 아니야? 그 다음에 counterpart 뜻은? counterpart는 알아야지. 그거 알아야 돼. 에? counterpart 자주 나오는 단어가. 상대방. 근데 나랑 지위나 이런 게 비슷한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과 미국은 뭐야? 미국의 외무부 장관 이런 식인 거지. 이해가요? 그런 식이. 그렇게 나랑 입장과 지위가 비슷한 그런 상대방을 카운터파트라 그래. 여기서 그리스 카운터파트로 나와 있잖아. 그럼 그리스 상대방의 그 속성과 신화를 얘네들이 그대로 부여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거를 로마 신화가 이어받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로마의 신들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 로마의 신들이 어디 나와? 로마의 신들이 응? 어디부터나 저 로마의 신들이 이런 거를 이어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빈칸 다음 문장 봐봐. 두 번째 문장 다음 보니까 Most Roman gods and goddesses 이렇게 나와 있잖아. 대부분의 로마의 신들과 여신들은 여기부터 이제 로마 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로마의 신과 여신들은 were equated with 누구랑 동일시돼? 그리스의 신이랑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 제우스가 있으면은 응? 로마에는 뭐야? 주피터가 있는 거고 응? 그리스 신화에 에프로다이트, 아프로디테 알지? 아프로디테가 있으면 응? 로마에는 비너스가 있는 거고 그리스 신화에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가 있으면 로마 신화에는 다이애나가 있는 거고 로마 신몇명 언급했지? 그러면 이 신들이 그런 거 부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빈칸이 딱 맞겠네. 왜냐? 세 번째 빈칸 다음에는 뭐야? 신전과 그 밖의 건축 구조 역시 그리스 스타일을 따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신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세 번째 빈칸이 답이다. 오케이? 네?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놨어요. 우리가 오늘 8강 한 차례지. 8강. 일단 채점하고 틀린 것만 보자. 틀렸으면 바로 해결해. 1번부터 4, 3. 그다음에 3번부터 2, 1. 4321. 그 다음에 56번에 34. 5번 틀렸어? 그 다음에 78번에 34. 그 다음에 90번에 35. 9번.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32. 11번. 먼저 그러면 5번부터 자 보자. 자, 이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자. 자, 첫 문장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자연스레 원한다. 그지? 그 다음에 get to 부정사는 뭐예요? 뜻이. get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to see, 알아보고 싶어 하지. whether,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겠지? they think the way we do. 해석, 이거. they think the way we do.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한지 아닌지 이해가지? 우리 식대로 사고를 하는지 우리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자연스레 알고 싶어 한다. 그지? 그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래가지고 매치업하면 맞춰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first impression이 뭐요? 첫인상이지. 그 우리의 첫인상을 실제 현실하고 맞춰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fiction 대신 fact로다가 대체하고 싶어 하고 story 대신 truth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substitute라는 단어 조심해야 돼. 잘 봐봐. 너네 replace가 대신하다지. 근데 replace는 이렇게 쓰지. A with B. 그러면은 A 대신 실제 사용하는 건 B지. 그지? 근데 substitute는 어순이 바뀌어. substitute. 얘는 B for A. 실제 사용하는 건 B.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기억하기 좋으라고 거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substitute를 쓰면 앞에 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거에 대한 목적으로. 됐어요? 어. 자, 일단 요건 됐지. 그리고 아까 읽던 거 맞아. 그냥 해석만 하면 하지 말고 자꾸 내용을 그냥 이해하려고 해야 돼. 자, 첫 문장은 해석하는데 별로 안 어려웠어. 그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가? 사고방식이? 이거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딱 그 사람 봤을 때의 첫인상이랑 실제랑 매치시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fiction 대신 fact, 이게 갑자기 왜 나와? story 대신 truth, 이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fiction이라고 하는 게 허구잖아. 스토리는 이야기고, 그거를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응? 실제 팩트랑 실제 트루스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we imagine,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하는 거요. in getting to know someone, in ing는 뭐뭐 할 때잖아. 그러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in getting to know someone,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요? replace가 나왔잖아. A with B. 픽션 대신 뭐 넌 픽션의 현실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but, 그런데 if we think about first impression, 여기 about 하나 나오고 또 about the rituals surrounding marriage 두 가지가 나왔네. 주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둘러싼 ritual, 의식, 의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러한 replacement가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있잖아. 이런 replacement가 is often not what really happens.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replacement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소리겠네. 그지? 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를 현실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인데 첫인상이나 결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야. We come to relationship. 봐봐. 우리는, 자, 요 문장이 이제 중요한 문장 같은데, 우리는 어떤 관계에 들어갈 때, 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뭘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preconceived. conceived가 생각하다잖아.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지? 어,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갖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인간 관계를.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나 스토리들이 are not right or wrong in themselves.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나 스토리는, 응? 어, in themselves. 해서 그 자체로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자체로는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A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맞을 때 A는 이렇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 너 왜 날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해 가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right or wrong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지? 비록 대인은 뭘 가르쳐 이거 대인? 아 문장의 주어를 가르치겠지 뭐 이런 아이디어나 스토리겠지 뭐. 이런 아이디어나 스토리가 모럴레스 다소 어댑티브 뭔가 바뀔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자체를 가지고 옳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보충 설명 that is 즉 모럴레스 모럴레스는 다소야 다소 헬스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대 이게 인 뭐 할 때 promoting 하면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good fit to the environment니까 어떤 환경에 더 잘 맞추도록 이렇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약간 건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 이해가지? 자 다음 거 What is viewed as adaptive?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동사가 varies야. adaptive 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치? varies가 달라지다지? 다양해지다지? over time and place 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치? 그러고, 뭐 뒤에 건 맞췄으니까 그냥 바로 답 집어넣어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는 사랑을 결혼의 indispensable part, 필수 불가결한 부분, 이렇게 보는 문화도 있겠으나, 다른 문화에선 사랑을 뭐로 봐? 결혼하고는 irrelevant. 요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적절한 하지 말고 관련 없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응? 그러니까 사랑이랑 결혼은 별개다. 이렇게 보는 문화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양쪽 문화 모두에서 볼 때, 양쪽 문화 모두에서, 이러한 어떤 가치 있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가치관들은 아마도 가르쳐 주실 텐데, not as, but as. not a 법이 아니야. 뭐뭐로 가르쳐 지는 게 아니라, 뭐뭐로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러한 가치관을 가르칠 때, 봐봐. 어떤 문화적인, 자, cultural convention이라는 단어 뜻? 전통 관습이야. 어떤 문화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arbitrary, somewhat, 약간은 자의적인 문제다 라고 원래는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로 가르치냐 matters of right and wrong 자꾸 뭐로 가르쳐? 선악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거 좀 지우고 해 자, 그 다음에 What are viewed as realities? 요번에는 아까는 adaptive 하다라고 여겨진 거랑 요번에는 뭐야? 현실 reality로 여겨지는 거 보자 reality, 현실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비교적 reality에 대한 인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스토리들이다 자, 그 스토리는 그 관계에 뭘 부여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우리 삶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 때로는 각각의 파트너들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 각 파트너들은 바라본다는 거고 서로 다른 의미를 바라본다는 거네 동일한 액션과 이벤트에서도 왜냐하면 각자가 인터프리트가 해석하다잖아 그 동일한 액션과 이벤트를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하니까 이걸 좀 달리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어렵네. 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이라 답을 고를 때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거꾸로 소거법 이용하면 엄청 편하지. 이런 경우에 일단 1번 그냥 제외할 수 있지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그냥 제외할 수 있지 응? 2번
삶의 현실을 잘 대처를 하면 거기에 보상이 주어진다? 적힐 수 있겠네. 이해가지? 그 다음 4번 현실에서 벗어났을 때의 좋은 점 나쁜 점 굿앤 배드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 어? 그 다음에 5번도 드라마틱한 관계는 나중에 브레이크업 이별로 끝나기 쉽다. 오답을 가리다 보니까 3번밖에 될 게 없네. 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은 스토리들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뭐였냐?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인식, 그걸 스토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밑에서 넷째 줄에서. 그지? 다시 봐봐. 또 위에서 다섯째 줄, 다시 여기서부터. 자, 이게 처음에는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지? 우리가 이제 요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선입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스토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여러 문화에서 자꾸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일로 쭉 건너뛰어봐. 건너뛰어서 밑에서 셋째 줄 가면 스토리가 결국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어떤 관계에다가. 어떤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 내가 하는 생각, 이게 거기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얘가 부적절하지만, 응?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유선이가 예쁜 여학생 손을 덥석 잡았어. 그지? 유선이가 덥석 잡았어. 그 유선이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는? 난 너에 대한 그 좋아한다는 표시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치안이다.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예지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지, 그러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기를 보면, 아, 여기서의 스토리라고 하는 게 인생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선입견 이런 거잖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나는 A라는 친구랑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어. 별 생각 없이. 근데 A는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 이런 거. 이해가지?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그 관계를 정의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에 보면 주어진 문장 보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뭐야? 딱 봤을 때. 문장 전체의 동사가. 'Are found' 아니? 그럼 주어는? 응? 'Observations'. 얘가 주어 아니야? 자, observation은 관찰이지? 근데 recorded observation이니까 어떤 관찰을 기록하는 거야. 그지? 근데 뭐에 대해서 관찰을 기록했냐면, 다양한 various, electrical events and fact야. electrical. 이 단어 뜻 모르면 안 되죠. 아, electricity, electrical. 뭐요? 전기. 전기 현상. 응? electrical event 하면 전기 현상이야. 전기와 관련된 이벤트나 팩트와 관련된 과거의 기록이야. 과거의 관찰 기록.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견된 게. 그렇지. 옛날에는 전기 없었겠니? 아, 있었겠지. 우리가 꼭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기만 전기인 게 아니잖아. 정전기 이런 거. 응? 그것도 전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록이 언제적 기록이 있는 거예요. BC? 5세기 때 벌써 이런 기록이 있더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와? 라이트닝, 번개. 응?
or the attraction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정전기 같은 거. A log, amber, and cat fur. 여기 보면, 여기 뭐, amber가 호박이라고 나오지? 호박이 뭐냐? 송진 따위의 화석. 이렇게 나와있네. 우리 먹는 호박 말고, 응? 자,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은, 또, 고양이 털 같은 거. 응? 그런 거 사이에서 일어나는 attraction. 우리 왜 머리카락에서 정전기, 응? 머리카락 어디에 달라붙고 이런 것도 정전기잖아. 그지? 그리고 가끔, 누구랑 탁 닿으면 팍 전기 오잖아. 정전기. 그럴 때 있지. 이런 거. 이런 게 항상, 요런 게 항상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A는 바로 이어지기가 그래. 왜냐면, A는 여기 보니까 다른 패러다임 쉬프트처럼 이러한 변화도, 여기 변화가 어딨어. 그러니까 A는 일단 부적절한.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기에는 부적절하지. 그지? 그 다음에 B분 보자.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철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주제였다. 어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The Business of Technology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네. B는 뭐 아예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지? 자, B는 일단 호불호 내버려두고, A는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 C번은 우리는, 자, convert가 바꾸다잖아. 그지? spontaneous event를, 자, 여러분 spontaneous 밑에 나와 있는 뭐예요? 자연 발생적인 어떤 사건을 continuous operation이잖아. 응? 지속적인 어떤 그 작동을 하게끔 변환시킬 수가 있었다. 요게, 아니, 제시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제시문 맨 끝에 전기나 전기 현상 같은 게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왔다 그랬지? 그러면 그 호기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맞아? C가 맞아? B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되겠지. C보다. C보는 뭐 바꾸는 얘기니까. B가 일단 먼저 나와야지. 그럼 B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으로 일단 좁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B번을 열심히 읽어보는 거야. 응? 다만 그런 전기현상을 발견했어도 우리 뭐 여러분 호기심이 간다고 다 조사해보는 거 아니잖아. 그게 철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응? 어떤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지. 그랬다가, 봐봐. 그랬다가 여러분 뭐 나와? 최근에 배웠던 문법 나오잖아. 응? 이때 강조금 나오잖아. 응? 16세기 중반이 돼서야 과학자들이 드디어 뭐가 나와? 테크닉. 응?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기를 뭐 할 수 있는? 전화를 스토어, 저장할 수 있는. 이해가지? 그리고 갑자기 번개가 한번 팡! 친 것처럼 like a flash of lightning. 번개가 한번 딱 때린 것처럼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모든 게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 B번 다음에 A로 넘어가기에는 어때?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나오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C로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B가 제일 먼저 나온 건 확 이제 잡았고 A냐 C냐 이렇게 갈 때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 모든 게 바뀌었다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1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 자연 현상이었던 게 이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continuous operation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 technology가 head shift 나오네. shift 드디어 shift. 응? 그다음에 from to 뭐요? from to 뭐요? from the ear to the ear 이렇게 보여? 이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mechanical intention의 시대에서 electrical progression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뭘 하는 거 이런 시대에서 응? 전기적으로다가 뭐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를 수 있다? 일종의 a paradigm shift of technology. 여기 paradigm shift 나오네. 응? 일종의 paradigm shift로 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paradigm shift 딱 들어가면 딱 맞겠네.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패러다임이 뭐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도 돼? 패러다임?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 그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인식의 틀,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거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같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이게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그거. 그게 패러다임이야. 과학에서 잘 나오지. 토마스 쿤이 개발한 개념인데, 과학사 쓰다가,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물리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 이해가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달라지더라. 이게 아인슈타인이 전하는 식인 거 아니야. 이런 거라는 거야.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 발상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던 그 사고 구조나 생각의 방식, 같이 이런 게, 이런 거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해. 왜냐면은, 국어 시간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1, 12로. 가자. 자, 11, 12, 자, 요거, 또, 제목 문제인데. 요거는 글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딱 봤을 때, 그지?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지난 50년간 사람들이 야생동물에게 일어나는 위험을 잘 알고, 그래가지고, 그 걔네들 지켜주려고, 어? 전 세계적인 운동을 했다 그랬네? 그지? 그런데, 그럼 but 이하부터가 이제 얘기거리 아니야? 그런데, 자, 첫 문장에서, 자, 야생동물이 멸종하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얘네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the question remains. 문제가 아직 있네. 얘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는, 자, S2가 뭐뭐에 관해서지? 그지? S2가 뭐뭐에 관해서야? 요거. 요거가 이제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네. 자, 그래. 야생동물을 지켜주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intervene이 뜻이 뭐예요? 개입하는 거야. 그럼 자연에 개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좋으냐 이런 말인지. 그죠? 그리고 사실 intervention, 개입이라는 것 자체 또는 the failure to intervene, 개입 못하는 거. 둘 다 뭐가 될 수 있어?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68년부터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에서 시작된 Natural Regulation Policy 이런 뭔가 자연을 지키자라는 이런 규제 정책 같은 거 있지? 네? 그리고 이게 봐봐 인위치 할 때 선행서 어디 갔어? 야 위치 선행서 어디 갔냐? 거의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딨어? 팔러스겠지. 팔러스겠지. 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어? 자연 Natural Regulation Policy인데 이런 게 시행이 됐잖아. 어? 근데 인위치 그 정책에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 정책에선 Wildlife 야생동물 Act나 Bear 얘네들한테 더 이상 뭐야? 뭘 먹이질 않네. 어?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이해가요? Based on은 뭘 기반으로? 뭐 자연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응? 예를 들어서 날씨, 질병, 응? 또는 뭐 이런 음식의 식량이 이용 가능성. 어쨌든 아니 이게 저 쥐들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면 그게 또 자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이런 Natural Regulation Policy라고 하는 게 이런 거네. 자연이 쥐 알아서 레귤레이트하게 내버려두자라는 정책이네. 레귤레이트가 조절하다잖아. 이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봐봐, 이런 식의 패시브한 거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동적인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패시브하니까 이런 non-intervention strategy는
유지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여론, public opinion, 여론 때문에.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브루스 스미스 같은 야생, 응? 야생동물 생물학자가, 응? 이 에크한테 먹이 주는 정책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응? 논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죠? 여기 밑에 드로브 나와있지. 짐승의 무리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수천 명이 눈앞에 볼 수 있는데, 수천 명의 시야 안에서, 이 죽은 에크나, 죽어가는 에크, 얘네를 과연, 응? 보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정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냐, 응?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뻔히 내 눈앞에서,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자? 이거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브 함께 조금 이게,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돼 있네.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사실 indeed hunters of elk, 엘크를 사냥하던 사람들 있지. 엘크나 또 뭐야 캐리보우나 무스나 이런 거 사냥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네. 응? 공식적인 정책 sustain이 유지하다지. 응? 상당수의 어떤 이런 게임 애니멀즈라는 표현이 사냥감이야. 사냥감, 게임이 사냥감이잖아. 그러니까 게임 애니멀즈, 사냥감에 해당하는 이런 동물들을, 응? 됐죠? 좀 유지를 하자, 응?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좀 저기를 받네. 그래가지고, through feeding 하면은 먹이는 거 아니야? 먹이를 준다거나, 아니면, 걔네 경쟁자 있지? 경쟁자들을 일리미네이션, 없애버리는 거예요. 늑대 같은 놈들을. 그럼 얘네들이 덜 죽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자,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또 이번엔 누가 나와? Animal Rights Groups,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집단에서는 또 로드가 밑에 나와 있죠. 또 단어 싫어한다라고 돼 있지. 이런 에크나 와일드 호시스, 얘네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얘네들은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들은 요구하는 거 아니야. No Kill Method. 이런 죽이지 않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개체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얘네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결국은 있잖아. 자, 다 지울게. 자세한 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에 매몰돼서. 다 지우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은, 동물도 죽어가는 거 인지를 했잖아. 지켜줘야 되겠어. 그런데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 이게 결국 문제라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런 인터벤션이나 이런 문제는 결국은 뭐야?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지? 수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방식이 있고, 한편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는 뭐 이런 또 방식도 있는 거고, 또 개입을 하되 이런 방법은 쓰지 말자라고 무슨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각자의 의견에 따른 정치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자, 답을 제목을 고르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결국 야생동물 보존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라는 3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지. 1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하나의 입장 아닌 자연이 그냥 지 혼자서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냅두자잖아. 어쨌든 let은 냅두자야. 냅두자. 자연이 알아서 하게 냅두자 이런 말이잖아. Let nature, 응? take its course 하면 자연이 그냥 알아서 가도록 냅두자 이런 말이야. 응? 이해가죠? 그래서 아닌 것도 제끼고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 정도, 응? 답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됐지? 응? 여기까지 일단 하고